수분을 마치면 제 역할을 다한 꽃들은 시들고 시방이 자라 씨앗을 맺습니다. 봉우리엔 씨앗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 8월이 되면 씨앗은 잘 익어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깽깽이 풀은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개미를 이용합니다. 갈색의 씨앗 표면에 붙은 하얀 물질은 엘라이오섬이라는 것으로 달콤한 맛을 냅니다. 개미를 유인하는데 이만한 미끼가 없지요. 깽깽이 풀이란 이름은 개미의 동선을 따라 깽깽이 뛰임을 하는 것처럼 줄지어 피기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씨앗에 붙은 물질은 분리가 안 돼서 개미들은 씨앗에 물고 가지요. 개미들은 엘라이오섬만 먹고 씨앗은 내다 버립니다. 그렇게 씨앗들은 널리 퍼져서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열대 지역에는 식물 중 유일하게 새끼를 낳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맹그로브입니다.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것들은 맹그로브의 새끼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사는 이 맹그로브 종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씨앗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발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 맹그로브는 씨앗이 생기면 바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씨앗은 상당 기간 어미나무에 붙어서 발아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채 길게 싹을 내려 새끼나무가 되면 독립할 준비를 하지요. 새끼 나무들은 진흙펄에 떨어져 그대로 박힙니다. 그리고 물에 흘러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어미 주변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곳에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맹그로브만의 생존 전략이지요. 열대우림에 사는 어떤 식물들은 곤충보다 새들을 기다립니다. 꽃가루 반지를 위한 중매쟁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 중에도 벌새는 독보적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사는 벌새는 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른의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벌새는 초당 80번의 날갯짓을 하며 공중에 정지한 상태로 꿀을 먹습니다. 꽃엔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활동량 때문에 하루 종일 꿀을 먹어야 간신히 생존합니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여러 종류의 헬리코니아는 벌새의 부리와 식성에 맞춰 다양한 꽃을 피우고 풍부한 꿀을 생산합니다. 번식을 위해서죠. 꿀방이 깊이 숨어있는 헬리코니아엔 길게 굽은 부리가 안성맞춤입니다. 벌새의 부리와 헬리코니아의 꽃은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들어맞죠. 헬리코니아는 벌새가 아니면 스스로 번식할 수 없습니다. 배불리 먹을 꿀을 주는 대신 부리에 꽃가루를 묻혀 배달을 시킴으로써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리코니아와 벌새, 서로에게 맞춰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적응한 결과입니다. 식물은 정확하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지능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나무를 기어오르는 담쟁이. 사람의 손처럼 움직이는 건 덩굴 손입니다. 담쟁이는 무작정 위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탐색하면서 적당한 햇빛과 그늘, 그리고 습기를 찾아 줄기를 뻗어갑니다. 담쟁이는 나무 타기에 적합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덩굴손의 흙반에 숨어 있죠. 덩굴손엔 지름이 3mm 정도 되는 동그란 흙반이 여러 개 있어서 줄기를 단단히 달라붙게 합니다. 그리고 접착물질을 분비해 콘크리트처럼 접착력을 강하게 만들죠. 덕분에 담쟁이 줄기는 제 무게 200만 배나 강하게 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담쟁이는 이처럼 지능적인 전략을 무기로 가고 싶은 곳으로 원하는 만큼 줄기를 뻗을 수 있습니다. 식물의 반응은 동물의 신경 반응만큼 복잡합니다. 파리 지옥을 보면 알 수 있죠. 조개 껍질 모양의 보충기 안엔 세상에 예민한 감각모가 있습니다. 감각모를 건드리는 순간 보충기가 닫혀버립니다. 사냥은 1초 안에 끝납니다. 저항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맹수의 입처럼 먹잇감을 포획한 파리지옥은 저항하는 벌레를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덫을 동물의 위처럼 만든 뒤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1, 2주에 걸쳐 소화시키지요. 덫이 잘못 닫히는 걸 막기 위한 방책도 있습니다. 감각모가 0.5초에서 30초 간격으로 두 번 자극해야 덫이 닫힙니다. 곤충이 잡히지 않았을 땐 몇 시간 후 다시 열리죠. 곤충을 잡은 포충기는 서너 번 재활용된 뒤 시들게 됩니다. 곤충에서부터 작은 개구리까지 파리지옥은 덫에 걸리면 닥치는 대로 녹여버립니다. 잔혹해 보이지만 이 또한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지요.